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개명 악보집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는 그 개명 악보집이랑 다른 개명 악보집 30곡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려고 이렇게 또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개명 30곡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패턴은 같습니다. 개명 악보집이랑 같은 패턴인데 여기서 조금 내가 다른 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개명 악보집보다 음표가 훨씬 더 많이 커졌다. 훨씬 더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개명 악보랑 일반 악보가 일반 악보가 죄송합니다. 개명 악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악보가 나오고 개명 악보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나란히 나왔는데 여기 개명 악보 따로 일반 악보 따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권에 그 일반 악보와 개명 악보가 다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해주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보면 악보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 1옥타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보에 네모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2옥타브 엄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3옥타브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아시고 한글만 아신다면 누구나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쉬운 악보집이고요. 또한 이 개명 악보집이 악보를 선생님 전 잘 보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개명 악보집은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악보를 내가 빨리 이렇게 눈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합니다. 그 악보를 내가 빨리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악보를 빨리 외워야 될 때, 그 악보를 쉽게 연주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개명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보가 꼭 잘 읽혀진다고 해도 이 개명 연습하는 데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곡 수록곡은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수록곡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 모정, 돌아와요 부산항에, 머나먼 고향, 그 다음에 애모, 그 다음에 멍해, 수심, 강촌에 살고 싶어, 미운 사랑, 내 나이가 어때서, 들국화, 그 다음에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잊을 수 없는 연인, 보릿고개, 울어라 열풍아, 뜨거운 안녕, 아모르 파티, 오라버니, 꽃물, 구름 같은 인생, 홍도야 울지 마라, 시계바늘, 잊을 수가 있을까, 무시로, 칠갑산, 밤이면 밤마다, 사랑은 나비인가 봐, 진정인가요, 부초 같은 인생. 이렇게 일반 악보와 개명 악보를 이렇게 따로 제가 쪽수를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악보를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악보가 훨씬 더 많이 커졌죠? 훨씬 더 많이 커지고 해서 악보를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보는요. 음표와 가사, 그 다음에 개명까지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경우는 3옥타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 네모는 2옥타브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개명 악보를 보고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전곡이 다 있습니까? 뭐 1절, 2절, 3절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무조건 1절 기준으로만 악보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도 없고요. 간주도 없고요. 딱 1절, 각 노래마다 1절씩만 하고 그렇게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고요. 배송비는 또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 택배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개명 30곡집 주문하신다고 문자 주시면 또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명 악보집 30곡집 이렇게 제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